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김혜진이 오늘 귀국했습니다. 아무래도 롤모델로 생각하는 언니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분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너무 기뻐요. 김혜진은 4대륙 선수권과 주니어 세계대회를 목표로 점프 기술을 더욱 연마할 계획입니다. 또 4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동갑내기 박소연과도 포스트 김연아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정규목입니다.